청주 시내 개시대에 걸린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번만 벌써 12번째인데 누군가 일부러 훼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시내 한 현수막 개시대. 현수막들이 걸려 있어야 할 개시대가 텅 비었습니다. 13장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 6m 높이에 걸린 현수막까지 뜯어갔습니다. 이날 오전에도 인근 다른 개시대에서 현수막 4장이 없어졌습니다. 이번만 12번째. 두 달 사이 청주 시내 현수막 50여 개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전체 철거해간 부분이 있고 그렇게 이제 일단 잘라간 부분이 있고 황당하죠. 한두 장도 아니고. 각 업체들이 광고물을 제작하면 청주시의 위탁업체가 개시대에 걸고 관리하는 것인데 현수막 훼손이 잇따르다 보니 업체들에서도 더는 광고물을 제작하지 않으려 하고 위탁업체 측에서 직접 제작을 떠안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있었던 게 아니라 벌써 네 번 이상이에요. 계속 저희가 부담을 하기에는 솔직히 손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고 직접 제작해서 거시라고 했다. 8월부터 훼손이 잇따라 경찰도 수사에 나섰지만 아직 누구의 소행인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악용한 사례인지 아니면 고의적 파손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에 이렇게 5개 광고물 번호가 적혀 있고 등록된 5개 광고물임을 증명하는 도장이 찍혀 있으면 합법적인 광고물입니다. 합법적 5개 광고물을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